여유롭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시간 제한 지켜주시고요. 네, 김현균 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원장 김현균입니다. 본래 마지막 세션이 좋은 내용과 핵심 내용이 많이 담겼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여러분은 끈기의 제왕이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으려는 호기심 가득한 분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경상 교수님,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기술에 관해 가지고 가장 인사이트풀한 우리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오늘도 아주 시간은 제한적이겠지만은 많은 그 해안을 전달해 주셨으리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션 2가 대학의 미래 지산학 협력에서 구하다입니다. 사실은 이 세션은 그 안에 키워드를 다 바꿔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기업의 미래 지산학 협력에서 구하다. 지자체의 미래 지산학 협력에서 구하다. 다 그게 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산학 협력하면 지자가 뭐지? 조금 이제 생소한 분들이 계신데 이제 지자체도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옛날에 한 30년 전 산학협력 모델은 지자체가 조금 우월적 입장에서 대학과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산학협력 모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자체도 똑같은 벼랑 끝에 있다. 기업은 항상 어려웠고 대학도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산학협력을 벼랑 끝 동맹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훌륭한 발제를 바탕으로 오늘 같이 토론을 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 주신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산학협력에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단의 원호식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R&D 사업이나 기업 지원 사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 1조 원이나 아주 수조 원에 가까운 기업 지원 사업과 R&D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변동철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신경호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신 파나시아의 이수태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경상 교수님께서 순환경제도시구현이라는 아주 참신한 주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간단한 의견을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듣고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호식 단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경선 교수님 그 탄소 순환 경제에 대한 아주 감명 깊은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대학이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인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자원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울경,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충분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아마 그 산업,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발굴,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대학들 또는 연합해서 잘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탄소 순환 경제 이 부분은 굉장히 미래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다. 저희 한양대학교도
에너지 환경 연구원, 그래서 모든 연구를 에너지 환경 연구원 쪽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맞춤의학 연구원, 의학 관련된 쪽하고 에너지 환경, 이 순환 경제에 관한이라는 거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 단장님, 잠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으나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제 관점에서는 대학이나 지역사회가 조금 늦었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이 이걸 어떻게 빨리 쫓아가느냐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말씀 주신 내용이 무슨 탄소 중립이나 순환 경제에 이해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지역 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탄소 중립이고 순환 경제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의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향후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 박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그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변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혹은 부울경 더 나아가서 이제 동남권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 산학연 혹은 지산학이 그 협력을 해서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그 대학의 미래 지산학에서 구하다를 뭐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 지자체의 측면도 말씀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래 지산학에서 구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일 거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 기술과 함께 시장에 나가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할 텐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점이 사실 산학연 쪽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알아서 잘 만들고 대학과 뭐 연구소가 잘 만든다고 치더라도 실제 기업이 가져가서 그것을 고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될 것이 산학협력 혹은 산학협력이 될 텐데 거기 지방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수대 대표님은 이미 지금 탄소 중립 기반의 글로벌 제품을 출시하셔가지고 이미 생산을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고 또 새로운 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간단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이시고 저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메타버스 시티 거기에 기업을 빼놓고도 얘기를 못할 텐데 좀 기업인들이 많이 좀 더 참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우리 발제를 해주신 이경상 교수님의 순환경제 새롭게 와닿습니다. 사실 저희 파나시아가 탄소 중립 넷제로에 대한 관한 기술들을 지금 이제 속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소 개질 그리고 탄소 포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기를 오염시키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항구도시로서 우리 도시 환경에 대기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원이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 공기오염의 주범이 선박에서 51%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시민들이 좀 더 탄소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시민의 의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인의 많은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이수대 대표님이 일당백으로 토론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세션으로 우리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런 지산학 협력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가 하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여러 가지 영향을 가져왔지만 그중에 가장 크게는 세계 대항해 시대의 촉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가 새로운 디지털의 대항해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우리 원단장님 어떻습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가 대학의 변화에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업받는 이런 거, 교육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피해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게 잘 대처하면서 2년 동안 좀 교육을 그래도 열심히들 끌어서 이게 잘 그 교육을 좀 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산업 변화라든가 교육 변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그 부분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코로나를 헤쳐가는 이런 그 방법들 우리가 이제 대학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헤쳐가는 이런 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헤쳐가는 이런 그 방법도 있는데요. 원초적인 이런 방법은 뭔가 하면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그냥 병이 발생이 되고 하면은 그냥 루틴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 문제나 산업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서도 커다란 이런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간단한 새로운 어떤 도전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대 회장님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코로나의 변화가 기술 개발이나 R&D 개발 다양한 그런 부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특히 우리 고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양질의 그 서비스를 직접 현지에 가서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좋지 않은 어떤 영향 중에 가장 크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가 기회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우리가 미래에 올 그런 환경들이 훨씬 빨리 당겨서 어떤 경험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런 비대면 시대에 그런 원격으로 또 가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많은 기술들 개발해왔던 것이 빨리 적용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우리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수태 회장님 그 이 사무실에 가면 위험을 기회로 만들라는 어떤 글귀가 제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경상 교수님께서 순환경제와 ESG 부상 속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학협력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정책적인 분야와 좀 연구적 분야를 중심으로 한번 그 우리 패널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변 단장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어떻게 접목 방안하고 우리 신 박사님 이 연구적 측면에서 어떤 접목 방안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 단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저 영수 죄송합니다. 변 단장님. 변 단장님 먼저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좀 쫓겨서요.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책적 방향에 관련해서는 산학협력에 관련된 제도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산학협력 30년 역사에서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들 다 벤치마킹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필요한 요구 내용들도 기업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제도화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보다 산학협력의 한 당사자인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력 양성에는 기본적으로 학부면 4년, 대학원까지 하면 6년에서 8년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기업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1, 2년, 짧게는 1년 사이에 막 바뀐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금 매칭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염재호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력 양성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제도들 자체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 하나고요. 오늘 쭉쭉 나왔던 말씀들 중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지금 제목이 교육 분권 포럼입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분권은 이미 초중고 지방교육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중고는 일정 정도 분권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에 대해서 분권은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오시거나 뭐 학교 사업이나 재정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 선생님들 만나서 쭉 말씀을 들어보면, 시작을 할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과제, 지정해 놓은 성과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재정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지자체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좀 바뀌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떴을 때 응모했고, 응모해서 된 학교는 그럭저럭 좀 나가는 것 같고, 응모해서 탈락한 학교나 담당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도는 돼 있으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정부 재정이 지방대학이나 대학에 투입이 될 때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요청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경호 책임연구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지산학 관련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연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실 연구 자체라기보다는 그 학교나 연구소에서 만든 연구 결과를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가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하고 어떻게 연결될 건가에 대해서, 특히 부산이 어떻게 연결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산학 관련 그 가능 저 협력을 통해서 정말 부산이 핵의 문의를 갖고 산학형 협력의 그 메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그 이경선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산학 협력 같은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절박함이거든요. 어떤 혁신을 한다. 뭔가 혁신이 사실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던 게 그만큼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박함에 있어서 비교적 부산이 그렇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7월에 그 국내 최초로 지산학 협력과가 부산시에 설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성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처음 발제하셨던 저 그 플래너를 하셨던 염재호 총장님이 계신 고려대학교보다 고려대학교는 뭐 한병호 쪽을 뽑는데 뭐 와서 총장 점거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보다 아까 전우환 총장이 계시던 동명대학교가 훨씬 혁신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산학연 협력 지자체도 포함돼서 이런 협력을 통한 것은 사실 그 부산 그리고 여기 그 부산에 있는 산학연 협력 체제가 잘 될 거라고 좀 믿는데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 1월까지 그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 영남권 대학이나 뭐 이거 저 연구소의 그 개수가 아주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산학연 협력 관련된 프로그램의 절반 가까이를 이 저 영남권에서 가져갔어요 이제 아니 그 이 동남권에서 그 부산을 포함한 저 부울경에서 가져갔는데 그게 그만큼 그 산학연 협력에 대한 동기도 많고 그걸 하겠다는 그 위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야말로 사실은 지산학이 그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기업 변화나 산업 환경 변화의 절박함 어떤 상황 자체가 지산학 협력의 중요한 어떤 배경, 그 다음에 동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지역 내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현황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간략히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학협력을 실시한 기업들에게 산학협력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만족스러웠는지를 물었습니다. 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가 한 33%, 주력 제품의 상용화, 고도화, 이렇게 한 31% 정도에서 주로, 신사업, 그 뒤로는 신사업 진출, 제품의 신뢰성 향상 홍보, 등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뒤따릅니다. 결국 산학협력은 기업의 기술 제품 혁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나 판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후속 기술 지원의 어려움, 산의 기술 인력의 부재 이런 순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부담스럽고 그것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아쉬움이 뒤따라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정보가 어떻게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과의 교류 의향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우수기술을 추천받아서 산학협력 진행할 의향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되고요. 기술 애로사항이 있어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 24%.
현재 대학교와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는 게 20%로 상당수가 교류의사가 있고 또 진행 중인 기업도 한 20%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의 니즈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산학협력의 가장 애로사항이나 저해 요인을 여쭤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대학에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과 기업의 수요 기술 간에 좀 불일치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기업과 대학을 연결, 매개하는 브릿지 기능이 좀 부족하다. 기업 내에 산학협력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등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사한 설문조사를 한 5년 전에 부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 비율에 비해 가지고 특히 수요 기술 간 불일치 부분이 한 20%가 더 증대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기업의 대학 연결 기능의 부족과 기술의 불일치가 더 심화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저희들 포럼의 전체적인 주제인 대학과 기업의 발전의 속도, 산학협력의 속도들이 계속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수태 대표님, 파나시아는 사실 조선해양기자재 분야의 지역 대표 중견 기업이자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특히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실제로 또 지역의 국립대학과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활동하고 계시는데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이런 산학협력 활동의 좀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그 우리 핵심 주제가 지산화 우리 본과의 지산화협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 추구의 전환 또는 지금의 어떤 산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우리 스마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렇고 이런 환경들이 지금의 우리 부산 소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혁신 역량을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핵심 인재가 앞서서 많은 그 대학의 관계자들 여러분께서 지금 학령 인구 감소나 또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문제로 인한 우리 지방대학의 어떤 소멸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그런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핵심 역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인력,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 그런 혁명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변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 소재 국공립 그리고 사립대학에서 제때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발표 조사 자료와 같이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수요 기술과의 미스매칭이 더 이렇게 통계상으로 늘어났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부산, 울산, 부울경 기업들 대부분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그 외에 우리 자원을 위주로 하는 그 기계 부품 소재 산업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다양한 에너지 혁명을 인해서 화석 에너지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ICT 인력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직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전공자보다는 전통 현재까지 전통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현실이 이런 산업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빨리 적용하려면 새로운 인재가 유입이 되든가 아니면 기존 재직자가 이런 리스킬링, 재교육을 받든가 아니면은 현재 어떤 기술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미치지 못했을 때는 스킬업 하는 그런 교육들이 심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방금 그 절박함이 기업들을 갖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그런 지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대학의 운영의 문제인 그 학생이 자꾸 줄어가는 문제를 이런 재직자 중소기업과 연계된 재직자 교육을 연계한다 그러면은 그 절박함을 서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연수원도 제대로 없고 연구소도 있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 대학과 충분히 지사랑 협력으로서 타개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예, 아마 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관한 말씀이니까 아마 따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지금 그 소위 급속한 환경 변화나 이 순환 경제 시대에 ESG 부상 등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미래의 이런 산업 현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 현장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정말 그 중요하신 말씀들 절박함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은 절박한 시대인가? 절박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냉전입니다. 예,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30년 만에 종말 시대가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냉전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본주의의 시장에서의 배제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새롭게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환경제입니다. 이 부분은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산업에 걸쳐서 재료혁명부터 모든 사이클, 그 다음에 물류도 역물류라 그래서요. 물류라는 게 이렇게 보내는 물류가 아니고 리버스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큰 산업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거는 뭐 숙명적이고 우리가 과거에 인포머타이제이션, 뭐 우리가 흔히 인터넷, 크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와는 다른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5G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건설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재가 필요할 거냐? 저는 모든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모든 역량이 전부 사회에 집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요. 학생들을 자꾸 교육만 하려고 그러는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 대학의 고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 저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뭘 알았냐면 정말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문화 역류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문화, 메타버스나 아니면 영상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K-POP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사에 들어서 모든 문화는 서구에서 동양으로 흘러온 게 이제 동양에서 서구로 흘러가는 모델을 우리의 Z세대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위에서 선조가 만들어준 걸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승하면서 발전하는데 그들이 만든 문화를 우리가 거꾸로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을 교육한다는 측면보다 그들을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새로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엄청난 산업 변화에 그들이 적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거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에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닌가, 문화 이런 포용성에 대해서 라는 측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학 전공이라 해서 사회를 잘 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아주 상당히 조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원단장님부터 세 분 선생님께서 간단히 한 개인당 한 15초 정도로 15초 정도로 좀 키워드 중에 뭐 다들 앉아 계신 분이 아 하면 다 잘 알아들으시니까 간단히 오늘 두 번째 이 세션의 마무리 말씀 겸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15초는 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대주제가 대학과 도시의 상생 전략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사실상 준비해 왔는데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순환 경제, 뭐 팬데믹 뭐 이런 위주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at 안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 자체가 산학연으로 이렇게 오리엔티드 올인하고 있는 이런 학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에 한 1,600개의 그 자매 회사가 있고 기업에서 한 400여 분들이 우리 그 교과목 개발 이런 걸 참여하는 인더스트리 어드바이저리 보드가 있습니다. 그 교육 체계도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ICPBL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그래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쪽에서 이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기벤처부 주관인데요. 학교가 한 10만 평을 한 25년 전에 내놔서 여러 개의 그 기관들을 유치했고 최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면적 한 30만 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카카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는 기업들이 빨리 신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불경에 와서 열의를 받고요. 교육과 기업이 함께 한다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에리카 모델은 저희들이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직접적으로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될 모델로 부산 지역, 부산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 변 단장님 잠깐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의 협력할 때 항상 지방정부, 중앙정부, 대학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은 엄청 많은데요. 실은 기업들에게 요구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안에 인력의 문제를 꼭 넣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밸류체인 안에서 인력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풀어놓으셔야
기업 간의 인력을 빼앗거나 약탈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들이 안 일어나고요. 전체 지금 기업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끼리 전체 인력풀을 구성하는 공동의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돼 있을 때만이 산학협력에서의 대학 특히나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성숙한 밸류체인의 형성,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 박사님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이는 데서 부산이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플래너리 세션에서 디스커션 했던 동명대 전원 총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듀잉 대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재가 필요할 거냐, 미래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어질리티라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새로운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민첩성 있게 빨리 파악하고 플렉스블하게 해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질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 부산의 굉장히 큰 강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시작한 지산학센터. 지산학과 이게 사실은 원장님도 계시거나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방자치가 산학연을 하겠다는 것을 디클레어 한 겁니다.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 뭐 그 자기 그 사실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역할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 힘이 다 닿는 대로 열심히 애써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 밤을 새워서 들어도 우리 좀 아쉬울 정도로 했는데 제한된 시간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 입장에서 대학은 지금 950년, 1000년을 세계적으로 살아남았고 종교조직은 2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1000년을 살아남은 이 조직의 비결은 뭘까? 우리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험한 꼴을 다 겪어도 대학이 살아남은 비결은 뭘까?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대학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고 기업도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는데, 그런 벼랑 끝에서 새로운 동맹 구조를 통해서 도시가 새로 살아날 수 있는, 저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분권 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지산학에서 찾고자 하는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이경상 교수님,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